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때를 뭐라고 합니까? 너무 더우면 막 지옥 같다 그러네. 근데 뭐 혹시 뭐 이럴 때 뭐 기분 좋은 일 있잖아요. 뭐 아들이 뭐 취직을 못했는데 전화 와갖고 엄마 취직했어 이러면은 더워갖고 약간 지옥 같다고 하다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갑자기 그냥 찬바람이 불고 천국이 어딨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이제 극락, 그래요. 일반 사람들 많이 쓰던데요. 극락과 천국을, 아니야.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있고 실은 지옥도 우리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들도 이제 지옥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극락과 지옥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일본에 하쿠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께서는 17세기, 18세기 초기 스님이시고요.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십니다. 저도 가끔 이 스님 일화를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스님이 이제 17세기, 18세기니까 일본에서는 뭐 사무라이 뭐 해갖고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인 모르는데, 일본은 왜 뭐 어떤 기사, 사무라이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근데 어느 사무라이가 하쿠인 선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스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꼭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근데 물어보라 그래요. 했더니 불교에서는 스님 진짜 지옥하고 극락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궁금했다고. 근데 스님이 큰 스님이라니까 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아 그랬는데 갑자기 스님이 보러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답은 안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면 자네 같은 사람을 어느 장군이 자네를 이렇게 발탁해서 밑에 부하로 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심한 장군이라고 뭐 이러면서 막 조금 막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세요. 아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사무라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아 그 말에 자기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스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은 안 해주시고 오히려 모욕적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분이 화가 나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원래 뭐 그분이 직업이 또 사무라이니까 칼을 탁 빼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 거예요. 막 기분이 와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화가 막 불끈불끈 나서 자칫하면 정말 칼로 사람을 찔 막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나서 막 진짜 이렇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때 스님이 뭐라 하시냐면 지금 자네가 그렇게 잔뜩 화가 나서 막 얼굴 시뻘개지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화가 난 상태가 그때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가 아마 스님의 말씀에 뭐가 귀가 뚫렸는지 아 스님의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딱 칼을 딱 내려놓고 아 스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무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님께 딱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도 대단하시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무슨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기가 지금 뭐라 하시냐면 자네가 지금 이렇게 나를 용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 상태가 그때가 바로 천국이고 극락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극락과 지옥이 바로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극락이고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우리 불교계는 불교도 학문적으로 상당히 많이 여러 학문으로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토학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실제 정토사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원적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주장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 불교계는 보편적으로 정토사상이나 극락세계를 칠증할 때하고 또 정토에서 얘기하는 정토학족이요. 학족에서 다른 게 있으니까 정토학 가리키는 스님이나 정토학을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옳고 말아 제가 틀렸고 이런 거는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토를 그러니까 극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데 타방정토설하고 유심정토설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타방정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서 서방에 계셔서 극락세계에 주재하고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내가 업에 따라서 극락세계를 어느 극락, 극락세계도 구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한국 이렇게 극락세계에 간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 해서 저 먼 곳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타방정토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유심정토설이 있습니다. 유심정토라는 말은 내 마음이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유심정토, 마음에 따라서 정토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심정토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경전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육조해능스님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육조단경에 있는 걸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한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범부들이 자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속의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이니 서방이니 하면서 찾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또 육조단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은 곧 바로 이 상태가 서방 정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다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경전했습니다. 일단 제가 뭐 너무 딱딱한 얘기만 많이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한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정토라고 극락과 정토설 또 뭐 지옥설 요거를 한번 제가 재미나게 두 스님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중국에 보난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아, 스님은 107세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2012년 열반하셨는데 제가 참 존경했습니다. 가끔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볼 때가 있었어요. 책으로도. 이 보난 스님은 107세에 돌아가셨는데 스님께서 한 40대, 50대 그 초반에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화되고 또 문화대혁명을 거치게 돼요. 스님께서도. 원래 스님이 일찍 출가하신 분이에요. 뭐 30년대, 40년대 초에 출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혁명에서 중국에서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살 수가 없는 사장이자. 스님은 사상전환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감옥에서 25년을 사셨습니다. 거기서도 청정하게 스님이 스님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년 정도를 사시고 1980년대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종교를 어느 정도 자유화시켰을 때 스님이 이제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시게 돼요. 그리고 80년대부터 중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교를 조금 옹호하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조금 옹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이때 종교가 자유화되면서 불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난 스님이 불사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기자가 보난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30대 후반, 40대, 50대를 다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혹시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근데 스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나는 20여 년을 중국 옥에서 살았는데 출가자한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수행하는 도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처처가 도량이 아닌 것이요. 도량이요.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절집 도량 얘기할 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최상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수행하기에 너무 좋더라는 얘기예요. 먹을 거 다 주겠다. 뭐 가끔 운동하라 하겠다. 뭐 특별하지 그렇게. 그러면서 스님은 그 감옥이라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60년,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가난했으니 지옥은 그 감옥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뭐 환경이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스님은 그곳이 수행 도량이었고 당신한테는 아주 극락처럼 행복한 곳이었고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곳이라고 스님은 평가하셨습니다. 또 한 스님 계셔요. 아잔 브라만이라고 하는 스님, 호주 분이신데 이분도 스님이세요. 스님이신데 아잔차 스님 제자이십니다. 이 스님이 지금 세계적인 명상으로 여기저기 법문도 많이 하시고 스님을 초빙을 많이 하세요. 일본에서 아잔 브라마 스님을 초빙을 했어요. 그 큰 스님이 오셨다고 5성급 호텔, 제일 좋은 호텔에다 스님한테 주무시게 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아잔 브라마 스님이 그
일본의 5성급 호텔에서 하루 딱 주무시고 그 주최자를 불렀어요. 나는 수행자인데 내가 태국에서 수행할 때 이렇게 그냥 조그만 꽃띠 오두막입니다. 스님들이 사시는 그런 오두막에서 살았었는데 난 이게 이 좋은 호텔이 나한테 감옥 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 아잔브라마 스님이 난 아무리 누가 좋은지 이 5성급 호텔 나한테 감옥 같으니까 이 양의 저 절에 조그만 방 하나만 주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 일본에서 하시는 그 명상 주체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 행사를 하는 동안 스님은 호텔에 머물지 않고 조그만 방에 머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두 분 유라를 들으시고 어떤 분은 지옥 같은 데를 천국으로 생각하셨고요. 아잔브라마 스님은 그 좋은 극락세계 같은 호성급 호텔을 당신은 너무 지옥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런 건 아니십니다. 아마 두 분이 다 우리가 한 번쯤 귀감이 되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우리가 불교계에서는 유심정토설로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이 내가 어디 꼭 그 지역을 가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 상태를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지옥이 될 수 있고 극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우리 학문에서는 불교에서는 내가 극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하든 명상을 하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락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극락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맞고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다음 주 될 때까지 정말 내가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지를 내가 상태는 어떠했나 자기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쯤 자기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행복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